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나서 가지고 뭐할수 있는 깜냥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애터미 만나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섰고, 나서서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뭐 뭔가 모르지만 막 이렇게 옆에서 성원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머물러 가지고 막 했지, 실질적인 어떤 능력은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제 저보다도 저희 파트너들이 저보다 나은 파트너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덤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파트너들이 이번 코로나 오고 나서 더 감사하고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에야 사실 뭐 그러고 난 이후로 여러 가지 느낌이, 옛날 살던 것과 애터미 만나서 살던 게 달라졌고, 그다음에 뭐전 세계로 나가고 또 해외도 많이 나갔잖아요. 한 15개국 갔다 왔던 것 같아요. 15 갔다 오고 거기서도 많은 성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이제 착각도 하기 시작했고, 막 그러다가요, 코로나가 딱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특히 처음에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한 6개월 동안은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움직이던 사람이 못 움직여서 딱 묶여 있으니까, 안 그래도 제가 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하루 종일 못 있어요. 누워 있으면 6시간 이상 누워 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사실 돌아버려요. 그래서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외국도 못 나가게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제 멘붕이 오고, 플러스 뭐가 왔냐면요, 우리 그 50대가 되면 오는 거 있잖아요. 50대가 되면 갱년기라는 거 비슷한 거 와가지고요, 우울증반 여러 가지 사실 복합적으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지나면서 또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저는 회사가 너무 좋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힘들 때또그 계기를 또 마련해 주는 거예요.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뭐 풍신 연등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줌을 통한 이런 어떤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또 마음을 다잡기 시작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줌 미팅도.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또 이것도 가끔 하다 보니까 줌 미팅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 대면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적응해 있고, 제가 갖고 있던,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하거나 느꼈던 건 얘기하지만, 어떤 걸 갖다 놓고 그걸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설명하는 걸 못해요. 그게 저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애터미가 사실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사실은 공부를 아예 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거와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예전에 우리가 뭐 열정만 가지면 뭔가 성공할 수 있고, 간절함만 가지고 절박함만 가지면 된다 그랬는데,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 성공이라는 거는 어떤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에도 또 맞춰져야 되고, 애터미도 약한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들도 접목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비대면이 오면서 이제는 이런 걸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성공을 하고, 또 그런 스폰서를 만나신 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활용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못하는 건 솔직히 인정이야. 내가 못한다고 해놓고 파트너들 보고 부탁을 드려요. 내가 못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총장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해요? 예, 못합니다, 저는. 전할줄 아는 거 외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파트너들이나 스폰서들을 통해서 좀 엮어서 조금은 완전체로 만들어가는 게 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뭐 오늘도 사실 뭐 제가 제 강의를 할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제 내용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와 딱 맞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어찌 보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해봅니다. 오늘은 사설은 좀 적당히 하고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가지고요, 조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이 줌에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라고 알고 있냐면, 대부분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이걸 사업으로 생각해서 성공을 이루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성공을 할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뭘까? 제가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가장 단순하게 저는 하나를 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많은 사장님들이 저한테 말해주는 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닌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정.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열정인데, 그러면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열정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확신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게 이제 열정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제가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그 확신이나 믿음보다 더 강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요. 간절함이나 절박함 같았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믿음이나 확신도 분명히 있었지만 내 열정을 끌어올려준 거는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공할 때 나오는 이 성공의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열정은 자신의 간절함과 절절함이 있든 아니면 믿음과 확신이 완벽하든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열정을 끌어낼 수 있고 그 열정만 있다면 이 애텀이란 도구는 누구나가 성공의 길로 갈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유가 뚜렷해야 돼요. 내 그 열정을 갖고 가는 이유,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이유, 나 자신에 대한 이유, 사람마다 그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가다가 어렵거나 힘들 때도 그 내가 왜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그겁니다. 제가 왜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간절하고 절박해서 애터미를 했지만 내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유도 많더라고요.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됐던 이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제가 애터미에 와서 제가 2년 반 만에 월소득 1,000만 원대인 미더스크럽에 들어왔어요. 2년 반 만에. 그리고 다시 1년 반이 지나서 4년 차가 지나가면서 제가 로얄 리더스크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지나가지고 이제 크라운크럽을 도전을 막 하고 있었어요. 크라운크럽 도전해가지고 이제 3억대를 딱 넘긴 게 2018년도부터 3억대는 넘겼거든요. 근데 그 3억대가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3억대를 넘겨서 크라운크럽 가는 게 그렇게 힘든지 딱 갈만 했는데 또 코로나 터지면서 또 그냥 유지돼가지고요. 3년 동안 그냥 3억대만 유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올해 어떻게든 이제 크라운클럽 들어가는 걸 어떤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일단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은 임페리얼이 가야 성공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 1차 목표가 뭐였냐면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인 월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2년 반에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덤으로 다시 1년 반이 지나니까 2,000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당당하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나 그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한 번도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성공했다는 개념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제 내용이 뭐 맞다 틀리다의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그런 케이스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제 방법에 대한 것도 쭉 그냥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오늘 제 방법, 제가 했던 방법. 그 다음에 거기도 플러스 요즘 들어가지고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요. 저희 라인 중에서도 잘 되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침체된 라인이 있고요. 거꾸로 좀 내려가는 라인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제 나름대로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아 이렇더라 정도.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요. 하여튼 최선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부터. 어떻든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돈에 대한 좀 뭐가 있었어요. 좀 뭐라 그러죠? 욕심이 참 많았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러니까 좀 집착이죠. 근데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사람은 뭔가를 집착을 할 때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깨달은 거예요. 우리 집이 뭐 너무 어려워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뭐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어려서 부모님이 사이가 좋은 집안 아이들은 참 그래도 좀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큽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찢어질 만큼 못 먹고 살 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아버님이요. 자주 싸우세요. 자주 싸우세요.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하던 일이 아버지 생각 뜻대로 안 되면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과격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돈이었죠. 그래서 그 돈, 저 돈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우리 집안이 좀 행복해지겠다. 그게 제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심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 저 어린 것이 돈독이 올랐다고 말할 정도로 좀 심했어요. 이돈 모은 거에 비해서. 그리고 소심해가지고요. 그 돈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많이 가진 어린 생활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아버지, 어머니처럼은 절대 안 살겠다는 말을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뭐 고등학교 때는 고기잡이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새벽 4,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런 배도 제가 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한다고 해서 돈을 모으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던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해버린, 체념해버린 거죠.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서민으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도 그럭저럭 졸업했고, 그다음에 결혼도 했고, 직장도 들어갔고, 결혼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결혼 생활 자체가 제가 우리 부모님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살게 돼버린 거예요. 생활 자체가. 왜냐하면 부자가 안 되고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민으로 그냥 가면 부모님하고 생활이 달라질 게뭐 있어요? 똑같이. 차라리 물려받지 못하면요.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결국 이제 저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냥 살고 있었는데 그 제가 그 체념했던, 내가 그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체념했던 그거에 대한 대가가 대물림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뭐였냐면요. 제가 그 IMF가 와가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가판대에 있던 거 잡아가지고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비정규직 비슷한 회사에 들어가서 주류 회사에 들어가서 다닐 때인데 그 주류 회사 다니니까요. 술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 주류 회사에서는 제가 뭐 회계학과 출신이라서 격리를 보고 있었지만 주류 회사는 격리지만 저에게도 그 미션이 와요. 밖에 나가서 술집이나 이런 게 다니면서 술을 먹고 거기에서 이제 매장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 회사 쪽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요. 술을 많이 먹게 됐고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행동 자체가 대물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오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면은 없었지만 와이프한테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많이 했던가 봐요. 근데 다행히 저희 와이프가 진짜 순하고 착해가지고 견뎠던 것뿐이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그날도 그냥 술 먹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그날 따라예요. 사람은 그 가다 보면 인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라는 게. 그날도요. 똑같이 그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그날만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굉장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그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고 와이프도 같이 울고 있던 거예요. 근데 와이프 우는 거는 크게 신경이 안 쓰였는데요. 아이가 우는데 그게 눈에 딱 밟히더라고. 근데 눈이랑 저희와 그 딸, 큰딸 아이랑요,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저는 진짜 번개불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 눈빛 속에서 나의 과거를 읽었죠. 내가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하고 싸웠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자가 안 되니까 똑같이 산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나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 먹고요. 다시 예전에, 진짜 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요.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 일만 있다면, 제대로 일만 있다면, 내 몸을 팔아서라도, 진짜 그런 일 해서 부자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다니면서 밤늦게까지요. 무슨 일이라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큰 돈 버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해서 뭐 우리 그 뭐죠 저기 그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투잡 쓰리잡 한다고 돈이 많이 벌리나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완잡 투잡 쓰리잡 해도요 벌리질 않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왜 하느냐? 그래도 원잡하는 것보단 좀 낫다 뿐이지 내 생활이 특별하게 나아지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찾았지만 없었는데요. 우연찮게 만난,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난 대학교 때 친구, 그것도 호주 유학 갔다 왔던 그 우연한 친구가요. 저에게 사업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돈 없이 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하나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다단계는 인식이 제가 그 일을 처음 알아볼 때부터 인식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인식 안 좋은 거하고 내가 느낀 것도 달라요. 내가 느끼고 나니까 인식 안 좋은 건 니네가 잘못 알고 있어. 이런 논리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단계를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속옷 다단계부터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돈 놓고 돈 먹기. 그 세 가지를 딱 해가지고 제 인생 쫑났잖아요. 완전히. 나는 꿈을 쫓아가지고 모든 걸 걸었는데 물류, 통신, 펀드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거지 중에 산 거지. 유일하게 나아진 건 시작할 때 아이가 하나였던 아이가 셋 된 거. 아이가 셋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낳냐고 말하던데 사람들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 낳는 거하고 일하는 건 틀리더라고요. 요즘 보면 사실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애터미 아내도 보면요. 일들 열심히 하면서 막 로얄 가고 막 이런 분들 중에서도 아이 막 둘 낳고 셋 낳고 하더라고요. 아이 낳고도 일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여하튼간 저는 그때 당시 나아진 게 아이. 많아진 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비행기 있죠. 비행기. 비행기 마일리지가 엄청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단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이 규모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행기를 몇백 번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많이 타서 육지 올라오다 보니까 비행기 마일리지 많이 늘었어. 신불자가 됐는데 마일리지 늘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빼고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아이가 셋이 됐던 게 때문에 저는 사실은 살았던 거예요. 그 딱 망했을 때도요. 그 제이모 할 때 제가 밖에 있었어요. 집에 없고 밖에 있었는데 회장이 구속되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근데 다 무너졌어요. 이제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럼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겠다고 선포하고 밖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가정생활 팽겨치워놓고 일을 했는데 다 망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 말아먹으니까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와이프가 어머니가 살던 20평짜리 임대 아파트로 다 기어 들어갔는데 나까지 또 거기 기어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하고. 그런데 제가 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 셋을 놓고는 나는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저 아이들이 조금 클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바닥에서 아이들 클 때까지 먹고 살게는 해주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저희 막둥이, 막내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랬더니 요즘 후유증이 많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의 생명이 운인인 나한테 똑바로 자라라고. 자기한테 잘하래요. 생명이 은인이기 때문에. 여하튼간 그 딸이 있어서 행복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딸들 아들 하나인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애터미 성공하고 나니까 행복한 거지만 여하튼 그 셋 돼가지고 그 마무리해가지고는요. 거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노가다도 뛰고 안 해본 거 없이 저는 장돌뱅이에요. 어떻든 이제 또 바닥 일을 하다 보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나쁜 놈은 아니었던 거 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사기꾼처럼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 해코지에서 나 이익을 위해서 뭐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런 다단계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업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요. 영업 한번. 근데 영업도 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계학 전공이다 보니까 그럼 영업은 아니더라도 펀드를 한번 팔아봐라 한 게 보내준 게 그 보험에서 하는 변액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를 보내준 건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도 속아서 갔어요.
속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변액 상품 파는 거야. 그러니까 펀드 판다 그랬는데 이게 보험을 파는 거예요. 보험에 엮여 있는 그 변액 상품을. 하지만 막상 가고 나니까요. 그래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제 보험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보험 하다가 또 저기 뭐냐 이 서브프라임 이 금융위기 와 가지고요. 조금 나아질 만 하다가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뭐 바닥이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질 때쯤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험하면서. 그 이후에 뭐 중간이 많아요. 이것저것 요것저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 돈 좀 주겠다고 해서 삼성생명에 또 들어가가지고 할 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애터미를 접했다면 애터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험을 할 때 삼성생명을 할 때 하다 보니까 제 고객이 애터미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고객이. 그러면 제가 다단계를 7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류도 해보고 통신도 해보고 그다음 펀드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건 다단계는 안 된다고 딱 핵심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는 죽었다 깨서 이제는 다단계 안 한다가 돼 있고 집안 식구들도 다단계 하면 이제 끝이라고 다 알고 있는 제가 또 다단계를 접한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분명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잖아요. 들어주긴 해야 되잖아요. 들어주긴 했어요. 솔직히 들어줄 때 제가 미팅했던 분들 사실 그때 당시이지만 제가 우리 이덕임 임페리얼님도 미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김현숙 임페리얼님도 미팅을 했어요. 그때 당시 모습은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봤을 때 지금은 뭐 섹시 아가씨라 그러고 막 너무 멋지고 최상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요. 과거입니다. 10년 전 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볼 거 없고요. 그거 보고 일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나도 힘들지만 솔직한 말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임펠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질 않았거든요. 다단계 절대 안 한다고 했고 믿지 않으면서 이 다단계라는 건 원래 안 되는 거고 나중에 끝납니다 했는데 그 이더구 임페리얼도 그런 말은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게 믿진 못하겠지만 이게 진짜라면 가능성은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은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와서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가요. 그렇게 연결시켜주다가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화장품 3세트를 강매를 하는 거예요. 이 3세트만 샀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근데 그 제품 3세트가 저에겐 이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집에다 그 3세트를 갖다 줬죠. 근데 와이프가 화장품을 안 씁니다. 왜? 그 화장품에다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배드민턴 치는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하게 됐고 그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행정실에 있는 선생님이 뉴스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업으로. 근데 그분이 애터미 화장품을 알게 됐고 그분이 12개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3세트만 끝내면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12개를 소개시켜 주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를 데리고 가게 됐고 갈 때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스폰서가 머리를 잘 쓴 건지 모르겠지만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14만 8천 원에 팔아가지고 7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스폰서가 그래주니까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던 다단계와 다르구나 느껴가지고요. 그때 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 임페리얼 같은 분들, 대단한 분들을 만났어도 마음이 안 열렸는데 그 제품이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스폰서가 또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저보고. 이제 그런 스폰서가 나한테 연결시켜주라. 제가 보상 플랜도 보고 다 봐가지고 괜찮으면 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분이요. 그런 분들 안 온대 이제 제주도에. 뭐 어떡하냐 그랬더니 속리산에 석세스를 가야 볼 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제가 속리산을 간 거잖아요. 그것도요 돈이 없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리 스폰서가요 비행기 표를 티켓을 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간 거죠. 거기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내 쉬운 말로지 좀 뭐한 말로 뚜껑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끝났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큰 다른 게 없었습니다. 딱 두 가지에 꽂혔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왜? 회장님이 말하는 저 열정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거짓말로 저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기꾼들이 아무리 열정을 부려도요. 강하게 해도 눈에 보입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요. 회장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전혀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 좋은 물건 싸게 판다는 게 진실처럼 느껴져서 이게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요. 시작을 해가지고 제주도 와서 시작을 했죠. 했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 금방 될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단계를 했죠. 보험을 했죠.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다단계 7년 하고 보험을 하면요. 사람한테 다 치대가지고요. 힘들게만 했던 사람이에요. 제 말을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래가지고요. 단 하나 좋았던 건 뭐냐면 그 12명 연결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비자는 많이 늘렸어요. 제품을 연결하면서. 물건은 그럭저럭 나갔어. 하지만 물건 나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애터미 제품이 아무리 좋고 싸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그 만드는 건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사 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바로 그 중간중간에 사업자들이 나와서 나와 똑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소비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성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젠 이거는 분명히 되는데 사업자가 나오지면 안 된다는 마음인데 제주도에서는 사업자를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지도가 너무 안 좋아. 쟤는 다단계 꾼에다가 친구들마저 나를 외면하잖아요. 물건은 사주지만 너 사업 얘기하면 너 오지도 마. 이런 논리니까. 그래가지고 제주도를 떠나겠다.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이라면 차라리 사람 모르는 데 가서 거기서 하면서 가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김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속옷 다단계 할 때 알던 분이 보험 들어달라고 전화 온 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분을 통해서 연결하기 시작해서 간 게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겁니다. 시작하자마자요. 가가지고 그분은 보험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시간 날 때 소개시켜주는 걸 가지고 저는 연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연결 받고 사람도 없는데도 연결 받는 거 하나만으로도요. 6개월 지나면서 1년 지나면서 1년 딱 지났을 때 월소득 400대를 넘겼어요. 월소득 400대. 2년 지나니까 800대. 2년 반 지나니까 1000대. 그 다음에 다시 1년 반이니까 2000대까지 갔는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했던 게 뭘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건 그거예요.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다단계들을 섭렵했지만 안 됐고 하지만 밖에 나와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제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서 그냥 살다가 아이들이라도 잘 되면 좋고 아이들 안 되면 나는 그냥 빨리 가버려야지 이런 체념에서 살다가 애터미 만나면서 다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도구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이 도구에서는 내 능력과 모든 것 상관없이 저를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요.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일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까? 어떻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크게 어떤 마음가짐의 형태하고요. 액션의 형태가 있어요. 행동. 근데요. 이 시작을 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이 애터미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굉장히 시작할 때 중요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추려가지고요. 세 가지로 압축시켰어요. 애터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나의 마음가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애터미를 지금 오늘 이 줌을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겠지만 바로 사업,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 일이란 뭐냐면요. 나는 이걸 통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밥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개념이야. 최하의 개념이야. 플러스 인생까지 바꿔주면 최상이겠죠.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의 개념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애터미에서요. 실제로 마음가짐 자체가 애터미를 일의 개념으로 봐서 일반 직장에서 200, 300 정도의 벌 정도의 시간과 마음가짐을 투자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여쭤봐요.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현재 외국은 빼고요. 일단 대한민국 내에 애터미를 직업처럼 생각해서 일반 직장처럼 생각해서 시간을 8시간 투자하면서 열심히 진짜 애터미만 바라보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봤더니요. 제 계산상으로는 아직까지도 12,000에서 15,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350만 명, 400만 명 얘기를 해도요. 결국은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것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면 전혀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검증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코로나가 금방 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국가에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센터도 문 열게 하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센터 문도 못 열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 이제 해결해 줄 때, 뭐 이제 뭐 저기 식당 같은 데도 5인 이상만 만나지 말고 먹을 때도 4명만 만나서 먹고, 이런 것들 다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잖아. 근데 유독 우리만 안 풀어줬었잖아요, 중간에. 어? 이 저기 뭐냐, 방문 판매라든지 다단계 판매만. 그때 어떤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청원을 해가지고요. 쭉 이제 청원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청와대 청원이 들어오면 저기 청원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바로 우리 애터미에서 진짜 먹고 살면서 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왜? 아니 일을 하는 걸 다 막아가지고 밥 못 먹게 살게 했으니까 그걸 풀어달라는 청원에 당연히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 청원에 동참하신 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명 정도예요. 15,000명 정도. 그 무슨 말이냐면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애터미를 한 분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요. 애터미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돈은 엄청 벌 것도 같고 벌 수 있을 것 같아. 벌고는 싶어. 근데요. 시간적으로는 대충 알바 수준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운 좋게 이런 분들이 사실 미안하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전요, 저희 파트너들도 소비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일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파트너는요, 한 300명대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200, 300 버는 일만 해도 그 정도로 몰입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 아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최대 1억까지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요즘 200, 300 버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일이 있으면 거기 줄절 정도예요. 젊은 친구들요. 의외로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 와가지고요. 일자리 좀 회복시켜달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뭐 일자리 만들어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지. 만약에요.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으면요. 지금 일자리를 엄청 많이 붕괴됐어요. 200, 300 버는 일?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은요? 그 버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요.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이지만 거기다 플러스 이건 뭐냐? 연금성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오고 나서 느끼는 거지만 이 연금성이 확실히 맞아요. 왜? 제가 코로나와도 똑같잖아요. 저 2018년도부터 변동이 없어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변동은 없어요. 일은 못했잖아요. 6개월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줌 조금 한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일 많이 못하고 주마니까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제가 골프를 요즘 많이 쳤습니다. 골프를. 그래가지고요. 1년 만에 벌써 제가 80대를 지금 치고 있어요. 80대를. 그 정도로 제가, 왜냐면 대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줌으로 하면 되니까. 좋은 일도 생긴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변동이 없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뭐냐? 바로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200, 300 정도의 개념. 그러면 그 일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최소한 8시간 정도는 내가 이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200, 300 버는 일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갑질도 많고. 그럼 뭐냐? 당연히 어렵고 힘들다고 인정하시고 출발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마음가짐. 저도 직장 생활하고 이것저것 다 할 때요. 다단계 할 때 그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유사수인 할 때 빼고는 제가 최고 많이 받아봤던 게 한 230만 원 정도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돈을. 근데 제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벌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 24시간도 다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부딪히고 안 좋고 많았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느끼니까요. 그걸 이겨낼 수 있더라고. 근데 쉽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요. 어려운 거 많거든요.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힘든 게 많아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마음가짐은 일이란 이게 먹고 사는 일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 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1순위입니다. 1순위. 그 1순위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일도 그 일이 있다고 쳐요. 직장을 다닌다 쳐요. 그러면 아이 좀 아프다.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온다. 친구가 전화 왔다. 무슨 좋은 영화가 있다. 시어머니가 온다. 이랬다고 해서 그 일 팽개치고 그 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거에 우선해서 아이가 조금 아프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놓고 또 이거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1순위
가 바로 애텀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우리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1순위 하는 게. 대부분이 사람들이요, 남는 시간 개념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다 할 거 없으면 하는 거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버는 일이기 때문에요. 모든 거에 우선 1순위. 다 이 애터미 하다가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애터미가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러지 않고 당장 그 생업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생업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애터미가 우선이다. 1순위다. 이거 하고 나서 다른 거는 뒤로 밀린다. 애터미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요. 마음가짐을 갖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떠나서 김해에 와서 원룸 130짜리 빌려가지고 혼자 있잖아요. 그럼 뭐밖에 생각 못하겠어요? 그냥 오로지 애터미가 1순위인 거예요. 시간 짬 나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모두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됐든 저런 형태가 됐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집안에 챙겨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거 많습니다. 뭐 가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생업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만큼이라도 분명히 첫 번째가 애텀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셔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스폰서분이 강의할 때 하나 들은 것 중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좀 화두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화두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요즘 강의도 부업가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부업가.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업이라는 의미는 뭐고 부업이라는 건 의미가 뭘까? 전업과 부업. 근데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전업이라 그러는 거는 어떤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를 전업이라고 생각하고 부업이라는 거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우리 스폰서분이 강의할 때 딱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전업이란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지금의 현재 삶,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일, 이게 전업이래요. 이게 전업인 거야. 그리고 부업은 뭐냐? 어차피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의 부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내 시간을 잡아서 전업을 뛰더라도요, 집중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전업인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애터미를 전업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전업으로. 시간은 적게 들어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애터미가 전업이다. 왜? 인생을 바꿔줄 거니까. 나머지는 뭐냐? 생업이기 때문에 이 생업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내 인생을 바꿔줄 이 전업 애터미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나의 일. 누구도 아닌 나의 일.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애터미에 올 때 사실은 오면서부터 나는 애터미의 스폰서를 위해서 애터미 해야지. 나는 애터미에 오면서 나는 파트너를 위해서 애터미 해야지. 사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있나요? 아닐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파트너를 위해서 일하냐면 파트너 성공이 바로 나의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다. 근데도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파트너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다.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면요. 절대 파트너한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나의 성공이 파트너의 성공이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요. 파트너 분들이 좀 특이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나도 파트너잖아요. 나도 파트너.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파트너일 때의 생각과 스폰서일 때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어떤 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스님이 한 말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가 상추를 키우고 있다고 치자고요. 참 정성을 다해서 상추를 막 키우고 있어요. 상추를 막 키우고 있어요. 근데 상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먹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건가요? 상추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추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먹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생각 자체는. 나는 분명히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그 정성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 먹기 위해서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내 파트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파트너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진짜 지극정성이 돼야 되고요, 파트너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내 성공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건요, 애터미에서 내가 뭔가 한다는 자체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에 대한 것도 나를 위한 거고, 최선을 다하는 스폰서에 대한 것도 나를 위한 거고, 뭐든지 잘한다. 그리고 파트너가 잘해주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스폰서가 조그만 것만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나는 왜? 그 스폰서의 역할, 파트너의 역할 때문에 내가 성공할 거니까. 그래서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스폰서한테 아무리 잘하면서라도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스폰서가 조그만 걸 잘해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바로 그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일 자체는, 모든 액션 자체는 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생각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러잖아요. 파트너한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파트너가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빡 돌아버리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 입장에선 해준 게 없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입장에서는 지 원하는 것보다 못해줬다 이가. 그만 해준 거 없대요. 올라가신 분들 중에서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때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스폰서 쳐다보면서 해준 게 뭐 있는데, 속으로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스폰서가 없었으면 저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근데요, 지금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파트너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아주고 고맙다고 해줄 수 있어야 되더라고. 왜? 나의 일이니까. 나의 일이니까. 그리고요, 스폰서가 자기 입장에서만 일해가지고요, 우리 라인 좀, 내 라인 좀 크다고 해서 나 안 봐주고 작은 라인 가서 지 위주로 일하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인정해 주세요. 왜? 우리 스폰서가 빨리 잘 돼야 나한테 오는 거라도 있어요. 괜히 내 입장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폰서가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 나중에 잘 되게 하면 떡고무라도 떨어진 걸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 일 자체가 스폰서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줄이고 나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가질수록 진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저는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일이다, 일순이다, 나의 일이다. 요 마음을 갖고 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액션을 취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뭐 그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김은혜 본부장도 잘 얘기하는 우리 성공의 8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코어라든지 오토팜의 사람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고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최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당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교육을 시켰지만 그걸 제대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계세요. 핵심 포인트. 뭘 알았냐면요, 딱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했어요. 그게 뭐냐, 소비자가 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사업자가 많아지면 되겠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럼 결국 내 행동은 뭐냐면 소비자가 많아지는 방법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가 많아지는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두 가지. 근데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방법은요, 해답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시간 투자, 노력 투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게 제품을 전달하냐. 근데 이 제품을 전달할 때도 내가 알고 전달하는 거하고 모르고 전달하는 거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알고 전달하는 게 1번. 근데요, 모른다고 전달 못할 건 없어요. 왜? 모르지만 내가 먹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 결국은 뭐냐, 알아서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전달하시고, 나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처럼 못해, 그러면 내가 체험을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내 느낌을 받은 다음에 느낌을 전달하면 돼요. 결국은 설명 잘해서 전달하든 체험 잘해서 전달하든 그건 지금 몫인 거야.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자기 몫이긴 한데 결국은 시간이나 노력은 많이 투자할수록 소비자는 늘어요. 그건 분명한 확신입니다. 정답이에요. 분명히.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사업자가.
근데요, 이 사업자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했던 방식이 있고요. 지금 뭐 여러 진짜 능력 있는 리더분들이 하는 방식이 있고요. 조금씩 다르더라고. 근데 내가 했던 방식과 진짜 멋진 스폰서라든지 제 스폰서라든지 파트너들 아니면 지금 리더들이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 근데 제가 한 방식은 사실은요 좀 욕먹을 방식인지 몰라요. 욕먹는 방식. 왜냐하면 사업자가 어떻든 우리 애터미에서 중간중간이든 뭐 10명이 하나든 100명이 하나든 사업자가 늘지 않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소비자를 잘 늘려도 부자는 안 돼요.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근데 분명히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저는요, 찾아내느냐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많이 나오는 방식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냐.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소비자를 갖다 놓고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소비자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사업자를 찾는 방식이 있어요. 찾는 방식. 저는 뭘 찾았냐면요. 찾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찾는 방식을. 왜냐하면 이 키우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요. 키우는 방식이. 이건요, 리더들을 아니면 못 키워요. 근데 제가 요번에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정립을 해주더라고. 키우는 거에 대한 개념. 만약에요, 조직을 키우고 싶으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냐면, 내 자녀를 키운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헌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플러스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조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근데 저는 시작할 때 그게 없었어요. 돈도 없었죠. 능력도 안 되죠. 그다음에 사랑도 사실 많이 메말라 버렸어요. 내가 힘드니까 내 가족 외에는 생각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지, 돈도 없지, 사랑도 없지, 헌신도 못하지. 나쁜 놈이잖아요. 나쁜 놈. 그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방법이 하나 있었던 게 찾는 방식이에요. 왜? 나보다 나은 사람. 돼 있는 사람. 대신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만약에 키우는 게 사람이 뭐 3, 4명만 있으면 된다 그런다면 이거는요. 3, 40명 있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시스템에 앉혀야 그들 중에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나왔고요. 찾아진 거예요. 세미나에서. 1년 만에 찾아줬고요. 그분들이 다 리더스거든요, 지금. 그 밑에서 뭐 로얄도 나왔지만 여하튼 그분들이 리더스예요. 바로 그분들이 나옴으로 해서 나는 덩달아 성장한 거예요. 내가 키운 게 사실은 없어요. 요즘은 키우려고도 노력해 보는데요. 아, 본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좋게 먹으려 해도 그래서 지금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면서 어떻게든 조금 경제적인 건 이게 되잖아요. 차라리 다른 건 사랑 헌신은 조금 힘들고 그냥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금 하는 식으로 마음은 먹고 있지만 그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키우시는 만약에 위에 스폰서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 진짜 많이 안아주고 고맙다고 진짜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건요.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 조직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진짜 키우신 분들은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자식 키우듯이 엄청난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를 늘리는 방법을 저는 찾는 거로 찾은 거예요. 찾아. 늘리기. 근데 사람들은 이제 키우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랬는데 제 파트너들 중에 또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같이 울고 웃고 떠들면서 같이 올려가지고요. 막 전화하면서 울고. 근데 저한테는 전화해서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좋은 소리보다는 좀 이렇게 가리키는 소리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안 와요. 사람이 좀 삭막해. 요즘 좀 바꾸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 내가 만약에 키울 마음이라면 사랑과 헌신 이런 것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요. 죽도록 뛰어서 끊임없이 이런 시스템, 요즘은 뭐 줌이 있으니까 이 줌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넣어줘야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뭐 아까 찾든 아니면 키우든 이런 형태가 밑에서 이루어지면서 나는 이 열정 갖고 떠들기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나름대로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없이요. 회사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 때문에. 좋은 물건 싸게 파는 유통이 가장 본질인 걸 만들어줬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기존에는 우리가 석세스나 원데이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쉽게 찾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찾거나 또 키우고 싶은 사람은 키우거나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다 갖춰놨어요. 또 코로나 같은 이 비대면 시대가 오니까요.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고 있고 이제 금방 뭐 ADR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회사가 계속 모든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회사가 준비하는 거에 맞춰서 나는 거기에 적응만 하면 돼요. 적응만. 적응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할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해서요. 제가 지금 뭐 앞에는 좀 길게, 뒤에는 좀 짧게 얘기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맞지 않나요? 아니, 소비자 많이 늘고 사업자들 많이 찾아서 늘어지면 결국은 성공하는 거 맞잖아.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만 그거는요, 마음먹기 따른 거예요. 마음먹기. 그래서 아까 끊임없이 이 소비자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사업자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뭐가 힘들어지냐면요. 반복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반복해야 되니까. 보이는 거 반복하는 거 누구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근데 자꾸 보이지 않아. 어떤 사람은 조금 눈에 보이면서 빠른 사람도 있지만 빠르지 않고 막 늦게 가다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을 때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동안 내가 해야 될게 자기 암시라는 거더라고요. 자기 암시. 나한테 나를 인정해 준걸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 그게 효과는 많이 나요. 어저께 제가 TV 보다 보니까 그 누구지? 그 뭐냐 그 여자인데 하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하여튼 거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맨날 거울 보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잘될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살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뭐 지가 성공하니까 그냥 말 만든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경험했거든요. 실제 암시를 통해서 될수 있다고 믿는 거. 저는 옛날에 그런 강의 많이 했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외치고 막 써봐, 써봐.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이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아까도 강의하기 전에 또 암시 주고 시작했어요. 제가 하면서. 왜? 지금 조금이라도 뭔가 와닿게 해야 되는데, 제발 와닿게 해주시오. 잘 와닿게 해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는 거예요. 왜?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효과를 먼저 주거든요. 진짜로. 그래서요, 그 자기 암시를 어떤 형태든지 간에 끊임없이 해야, 아까처럼 그 힘든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든, 요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애터미가 돈이 있든, 없든, 이쁘든, 안 이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요번에 81세, 그건 보세요. 편안하게 하시면서 하는 부분들. 뭐 본인이 뭔가 잘나서 됐나? 그거 아닙니다. 본인 나름대로 뭔가 인격은 돼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인격 가지고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내가 잘한 게 아닐 수도 있고 본인이 조금 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합쳐지면서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찾아지고 늘어나고 회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회사가 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면 되고 결국은 뭐냐?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하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 4, 5년 정도 하고 나서 내 인생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진짜 당당합니다, 지금. 뭐, 삼성 임원보다 제가 낫잖아요. 삼성 임원들은 뭐, 비상경영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많이 해야죠. 또 언젠가 또 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요즘 뭐, 우리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해요. 요즘 왜 코인 광풍, 무슨 주식 광풍, 부동산 광풍, 젊은 친구들이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미래가 너무 없어요.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다 보니까 뭐 된다 하면 그쪽으로 쏠렸다가 거기서 문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요, 광풍이 불 때는 끝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광풍이 불 때는. 끊임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든지 끝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건 떨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왜? 밀고 올라갈 게 있어야 올라가는데 계속 올려줬잖아요. 엄청나게 광풍처럼. 그럼 결국은 떨어지는데 그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혹시나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이유는 뭐냐?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너무 큽니다. 근데 애터미에 성공하고 나니까요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애터미 망하면 어떡하냐고. 제가요 외국을 나가봤더니요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100년은 가요. 왜? 대한민국 매출 조금 떨어져도요 해외 매출 요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 매출보다 해외 매출 더 크잖아요. 해외 중국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미국도 커지고 있고 해외는 다 커질 거예요. 우리나라 10년 오듯이 10년씩만 가도 100년 넘어요. 결국 그 라인만 뻗치면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한국이 어려워져도
결국은 애터미는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결국 뭐냐? 내가 만들어만 놓으면 아까 말한 이런 일자리 걱정도 없지, 그 다음에 빚 걱정도 없지, 오래 사는 걱정도 없이, 우리 아이들 걱정도 없지, 우리 어머니 걱정도 없지.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골프가 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주도를 좀 많이 가요. 근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내가 오면요, 그 식사 대접합니다. 딱 앉아가지고요, 반찬도 한 15가지를 꺼내놔요. 그것도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양식으로만.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거의 먹여주다시피 합니다. 막 귀찮을 정도로. 먹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마지막 때 막판 돼가지고요 본인 원하는 거 다 이뤘거든요. 지금도 뭐 집 같은 경우에도 연금 전환해가지고 연금으로 돈 받고 있죠. 제가 주는 돈 받고 있죠. 본인도 조금 일해가지고 돈 받죠. 결국은 그렇게 받아. 그런 거 가지고 손자들한테 그 좋지만 돈도 많이 줘요. 막 1,000만 원씩 좀 막 이래요. 그랬더니 아이들 또 맨날 전화 가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밖에 다니면서 손자한테 전화 받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손자들이 자기한테 전화가 왜 와요? 아니 손자들한테 돈 많이 보내줄까 오지. 결국은 뭐냐면요. 제가 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됐죠. 아이들 사실 우리 저기 큰애 같은 경우에 대학 졸업했어요. 근데 솔직히 공부 좀 잘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것도 한 저거 거쳐가지고 뭐죠 저기 계절학기가 아니라 1학기를 안 다녔어요. 조기 졸업. 근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백수. 왜냐하면 취준생인데 백수야. 근데 문제는 뭐냐? 백수에도 상관없잖아요. 왜? 아빠가 자기네 것까지 다 준비 끝났잖아요. 막내 지금 공부하지만 항상 그래요. 아빠 학교에서 열받게 하면 나 그만둬도 돼.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뭐냐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학 잘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삶. 왜? 내가 못 살아봤으니까 쫓아내면. 근데 이제 아빠가 가능하잖아. 그럼 살게 하는 거예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필라테스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헬스 요즘 하고 있어요. 왜? 아무리 필라테스하고 요가해도 배가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또 헬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 애텀에서 성공했더니 일반 직장에서 돈 번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20억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속적으로 연금성으로 들어온 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가면 지금 어려운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말 있잖아요. 20대 80 법칙이 이제 1대 99 법칙 하다가 0.1대 99.9 법칙이 지금 적용하는 시대에 왔는데 그 0.1%가 될 수 있는 1이 애텀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요? 다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나 요즘 들어오는 레벨들이요. 예전에 간절함을 절박함을 갖고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면 요즘은요. 그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 분들. 대신 그분들한테 뭐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돈이 전부냐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근데 그분들한테는요. 이런 미래에 대한 가치예요. 뭐 아메이나 뉴스킨 같은 회사들이 왜 의사, 회계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갔었냐면요.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인 거예요. 근데 시간적 자유가 없거든. 경제적 자유는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애터미도요.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가지고 이만큼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즘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왔지만 그 중산층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뭔가 그런 까치 있고 값어치 있고 그 건전함만 절박함만 따지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어울리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하지만 회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조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자신만 그렇게 바뀌어지면 되죠. 이렇게 엄청난 회사. 나 뒷배가 이 애텀이잖아요. 그럼 이 뒷배를 통해서 내가 성공을 못하면 내가 바보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가 제 능력도 하나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애터미 만나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애터미 유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이 마음가짐 하고요. 이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드는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뭐 유석영 총장님이나 김은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플러스 그다음에 책 같은 것들 읽으면서 본인이 그 안에서 얻을 것 좀 얻으셔가지고요. 마음을 단단히 굳게만 먹는다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까지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는 이 애터미 사업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나름대로 지금 비대면이라고 해서 힘들지만 같이 성공들 많이 해가지고요. 좋은 자리에서 이제 다시 대면하고 비대면이 섞일 때 올해만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좋은 만남이 되면서 끝에 가서는 성공의 자리에서 만나는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